배수 필터 청소 및 잔수 제거 호스 정리하는 방법. 세제함 전면 뚜껑을 열어 일반 세제함을 꺼내주세요. 잔수 제거 호스를 빼내고 호수 끝에 마개를 뽑으면 물이 흘러나옵니다. 잔수 제거 호스의 마개를 닫아 홈에 맞추어 끼운 후 현재 위치에 고정시켜주세요. 잔수 제거 호스가 홈에 맞추어 끼워지지 않는 경우 세제함 전면 뚜껑이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수 필터를 분리 전 걸레를 준비해 주세요. 내부에 남아있던 잔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배수 필터를 분리 시 손잡이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돌려서 분리해 주세요. 배수 필터에 이물이 있다면 이물 제거 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내부를 확인하여 물티슈나 다른 이물로 막혀 있다면 제거해 주세요. 내부에 동전이 걸려 있는 경우에도 배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롱로우즈 등을 이용해서 동전을 빼주세요. 청소 후 배수 필터를 잠글 때는 배수 필터 손잡이를 누른 채로 오른쪽 끝까지 돌려 끼우세요. 12시 방향으로 잘 잠겨야 하고 덜 잠긴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제함을 끝까지 밀어 넣은 후 세제함 전면 뚜껑을 닫아주세요.